자, 오늘 다들 수학여행인 거 다들 알고 있죠? 예. 아~ 난 누구랑 할지 고민되네. 댕댕이? 아이, 댕댕이는 너무 옆에 있다 보니까 좀 물리는 맛이야. 그럼 진흙대? 아니야, 아니야. 진흙대도 아니야. 진흙대는 잘 때 코를 너무 곤단 말이지. 그럼 역시 우리만 킹크 백수리. 한번 같이 한 조금만 걸어볼까? 저기 백설아? 어? 리아야 왜 그래? 아, 그게 혹시 너 같이 앉을 사람이 있을까? 없는데 왜? 그럼 혹시 같이 앉을... 얘들아, 어디 앉을 거야? 어? 당연히 맨디 아니겠어? 응? 다 같이 맨디 앉자. 좋다 차별아, 다 같이 앉자. 야호! 가자! 야, 김리야, 빨리 와! 그러다 자리 뺏긴다! 리아야, 빨리 버스에 타렴! 에. 자, 다들 자리에 앉았고,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고 안전벨트 꼭 해요! 네. 나 백설이 알콩달콩한 수학여행이. 뭐라고 혼자서 꽁시렁거리는 거야? 아이, 오늘은 재밌게 노는 거야, 하? 맞자. 내가 오늘 같이 특별한 날에 엄청난 걸 가져왔다고. 에? 뭔데 그래? 바로 이거야. 뭐야? 이건 우유인데? 이게 뭐가 특별한 거야?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. 이 신우떼님이 특별히 만들었지. 겉은 누가 봐도 평범한 우유지만 안에는 사실 소주가 들어있다 이 말씀? 어? 소주? 야, 우린 초등학생이야. 어? 그건 또 어떻게 가져왔어? 아, 우리 집 냉장고에 있길래 가져왔지. 오늘은 먹고 죽어보는 거야? 아무리 그래도 우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니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특별한 날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그랬어. 늑대야, 너 진짜 별로다. 난 안 먹을래. 너 혼자 다 먹어. 너희들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안 된다. 얘들아, 반대편에도 버스가 있어! 어? 그러네. 저거 우리 2년초 옆 학교 잼민초 애들 아니야? 응? 그런가 보네? 아이, 우리랑 같은 날에 수학여행 가나봐. 잼민초 애들 되게 무섭던데. 막 문신도 있는 애들도 있어. 어? 문신? 백설이가 잼민초 애들을 무서워하네? 이건 기회야. 백설이에게 잘 보일 기회. 야! 잼민초! 맞짱 뜨자! 따라오려면 따라와봐! 우리 기사님이 더 빨라! 빨리 가요 아저씨! 리아야, 위험해! 아, 빨리 들어와! 아, 꼬우면 잉여초 김리아 찾아와! 시원하게 맞짱함 가자! 리아야, 나 그런 거 싫어해. 자, 얘들아, 이제 슬슬 휴게소에요. 도착하면 화장실 갈 사람 다녀오고 다시 차 안으로 오도록 해요. 네. 리아야, 괜찮아? 내 마음이 구멍이 뚫린 것 같아. 난 휴게소에 내려서 알간젤 제로콜라 마셔야지. 나도! 딩딩이, 너라면 같이 알간젤을 쉐어해도 좋아. 자, 화장실, 화장실. 알감젤, 왕감젤, 너무 커서 못 먹겠죠. 감정, 감정, 감정.
너네 대박 웃겨. 막 감자 같고 그래. 감자같이 생겼어. 감자! 감자! 야, 너네. 아까 우리 약 올린 애들이지? 어? 이리 일로 따라와, 초용이! 야, 아까 누구냐? 뭐? 잉여초 김니야? 이 김성철님에게 철없이 덤빈 상도덕 없는 아이 누구야? 성철아 진정해! 너 보호 감찰 중이잖아! 어, 초롱아. 하, 미안. 화가 너무 나서 말이야. 어떻게 댕댕아... 어떡하지... 빨리 나와! 그냥 우리 아니라고 하자. 저기 그거 우리 아니야. 우리 버스가 아닌데 잘못 알고 온 것 같다. 그래? 그래? 그럼 미안. 아, 내가 착각했나 보네. 화가 너무 나서 말이야. 착각할 수도 있지. 우린 그럼 가볼게. 가자 얘들아. 야, 얘들아, 거기서 뭐해? 나 감자 사왔어. 같이 먹을래? 야, 목소리 들으니까 딱 쟨데? 어? 너 아까 나보고 맞짱 뜨자며, 어? 아, 이걸 어떡한담? 어? 어? 마! 니 멋대나! 어? 이 자식이가 사람을 때리려고. 아! 아! 그냥 별것도 아닌 게. 그냥 간주 먹고 왔다. 나는 것들이 난 그가 아플 거 있어. 성은 비트미야 도망쳐! 도망가! 공수! 나 들어가 같이 가! 얼른 들어가! 얼른 들어가! 자 얘들아 다 왔지? 자 원래 난 자리에 앉으렴.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되니까. 예. 얘 뭐야? 그게 늑대가 지금 머리를 다쳤어요. 아 그래요. 제가 머리를 그냥 발로 깠더니 그냥 잠들어 버린 거 있죠? 그래? 어쨌든 출발할게.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단다. 네. 자 얘들아 모두 내리렴. 숙소 도착했다. 자 다들 배중해준 방에도 짐 다 풀고 저녁엔 장기자랑이 있을 테니 미리 나갈 사람은 선생님한테 말하고. 네. 장기자랑? 누가 나가지? 난 좀 그런데. 아니, 그런 거 나가면 좀 부끄럽달까? 나도 용기가 없어서. 장기자랑 나가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그럼 우리 2학년 2반은 아무도 안 나가겠네. 아쉽다. 누구든 나가면 정말 응원 많이 해줄 텐데. 안녕하세요. 우리 버스쌤입니다. 저 댕댕버스. 2학년 2반에 정말 멋진 공연을 잘 봤는데요. 다음 공연은 2학년 2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나와주세요. 누가 나가기로 한 거야? 그런가 봐. 자, 다들 용기 내요. 무대에 선 내 친구에게 박수. 네? 자, 그럼 바로 멋진 무대를 시작했어요. 저는 오늘 그녀에게 제 마음을 보여주겠습니다.
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다니 정말 멋있는데요? 백설아! 잘 들어줘! 사막에서 꽃을 피우던 널 만난 건 기적인가 설렘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까 못 듣겠다 나도 나도 설렘이 사라지더라도 사랑을 지켜줘야 네네네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진이 나가도 백수와 쏘는 그만해! 아쉽다 벌써 잘 시간이라니 그러게 우리 아쉬운데 오늘 밤새 떠들면서 놀까? 좋아 절대 절대 먼저 자기 업기다 물론이지 오늘 리아야 네 고백은 최악이었어 백설이가 받아줄 것 같진 않지만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리아야 리아야? 리아야 너 자니? 에 리아야 자? 야, 댕댕아, 얘 잔다. 그러게. 시작해볼까? 야우, 야우, 야우. 잘 잤다. 얘들아, 좋은 아침. 맞다. 백설아 안녕. 혹시 어제 내 고백 어땠어? 싫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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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